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가을맞이 옷을 좀 이렇게 샀는데, 옷이랑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 8개 정도 택배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언박싱을 하기 전에 브랜드 하나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브랜드냐면 이제 안나 루이사라는 외국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금이나 은을 이제 재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재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런 유명 브랜드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서 남은 금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재사용을 해가지고 안나 루이사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제 금이나 은을 이제 채취를 할 때 아무래도 노동 착취라든지 아니면 자연훼손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재사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그런 거를 덜 훼손시키고 노동 착취를 덜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뭔가 가격은 조금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주얼리를 판매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게 되게 저는 좀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요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됐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으로 도 쭉 계속 이렇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서 좀 되게 좋은 이미지로 좀 각인이 되었는데 요거를 한번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생각보다 되게 비교적 심플하게 되어있네요. 상자에 열면은 이 상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이 재사용 용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포장 용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짠! 짠! 되게 귀엽다.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서 왔어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목걸이다. 헐, 귀여워. 짠! 요건 하트 펜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옷을 조금 갈아입어야겠는데? 저는 이제 좀 심플한 액세서리들을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하트 펜던트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체인 디테일이 뭔가 너무 짜잘한 것보다 살짝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거든요. 큼지막한 네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건 나중에 디테일샷을 좀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좀 퀄리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완전 100% 금 제품은 아니고 약간 도금 제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거 이거는 이것도 목걸이네요. 짠! 이렇게 붙여 있고 오! 짠!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더 심플한 느낌 완전 실 목걸인데 근데 이제 체인에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이렇게 해서 띵띵띵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좀 약간 레이어드 해서 하기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그리고 일단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버클 있는 곳 여기 마감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럽네요. 다음 거는 완전 귀여워. 요거는 짜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되게 특이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안전핀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심지어 그 착용하는 것조차도 안전핀처럼 이렇게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금색이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리뷰를 좀 찾아보니까 좀 변색이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색도 잘 안 되고 퀄리티가 그래도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거 지금 제가 일단 옷을 좀 갈아입어서 목걸이가 좀 잘 보이게 그런 옷으로 좀 갈아입고서 올게요. 너무 귀여운데 진짜? 짠!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짜잔! 이런 느낌? 펜던트가 생각보다 크기도 적당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살짝 우아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음 목걸이는 짠! 요건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난다, 화면상으로. 근데 진짜 이렇게 거울에서 봤을 때는 은은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레이어드하기 정말 딱 괜찮은 그런 목걸이인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귀걸이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 짠!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 목걸이도 진짜 마음에 들긴 하는데 목걸이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이라면 요거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뭐 약간 되게 유니크하다고 그랬나? 일단 착용 방식도 진짜 신박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심플한데 뭔가 진짜 유니크한 느낌? 오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금색이 제 피부톤이랑도 또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한테 약간 골드보다 실버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좀 약간 실버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뭐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좀 환경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기업의 이제 제품들을 많이 좀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사실 환경 보호하려면 옷도 좀 사지 말아야 되는데 아 근데 아직도 그 욕구는 좀 참을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막 한 방에 어떻게 막 하려고 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는 좀 잘 안 되니까 너무 참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안나 루이사 제품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다른 제품들도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좀 스피드하게 가야겠다. 짠! 이거는 이제 얘네 브랜드 이름이 몽뚱안씨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자꾸 떠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귀여워서 사보게 됐어요. 미니백을 저는 이제 또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화이트. 근데 냄새가 좀 난다. 근데 이제 여기 앞부분 보면은 이렇게 몽뚱 안씨라고 써 있고 아 근데 이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열면은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손 들어가는 것도 약간 버거울 그런 느낌. 핸드폰 넣으라는 그런 주머니 같은데 핸드폰 넣을까? 그럼 여기다? 약간 장식용 같은 주머니 같아요, 솔직히. 그다음에 이거,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보면은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으로. 귀여운데? 지그재그? 아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예상했던 크기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좀 가볍게 나갈 때? 그럴 때, 짐 많이 없을 때 제가 만약에 혹시 촬영을 나간다 해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연보라색 줄을 하나 더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얀색 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하얀색으로 한번 착용을 할 것 같아요. 자 됐고 다음 제품. 오늘도 역시나 옷을 또 하나씩 다 까보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스컬프터 제품입니다. 짜잔! 되게 난해한 옷이에요, 이거. 요런 느낌. 치마 바지 같은 건데 바지는 약간 부츠컷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치마가 달렸어요. 제가 원래는 스몰로 주문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길이가 짧더라고요. 좀 타이트하고. 그래서 요거는 M 사이즈로 다시 구매를 했어요. 다 교환을 했어요. 근데 얘는 앞뒤가 없나 봐요. 보면은 모델 착용샷도 보면은 한 부분에는 이렇게 바지 앞에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뒷부분은 없는데 앞뒤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앞뒤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나중에 끝내. 하여튼 요거 좀 이따 입어보고. 그 다음 이거. 아 이게 껍데기 다 까버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줘. 레스티 펜시. 레스티 펜시인지 레이스티 펜시인지 좀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가디건. 가디건을 샀어요. 짜잔. 요번에 여기서 신상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아 제가 옷을 샀는데 자꾸 신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쁜 거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은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크롭 가디건입니다. 너무 귀엽고 이게 재질이 생각보다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이 패턴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섞였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거 단추가 약간 뭔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안 어울리진 않아서 하여튼 이렇게 귀여운 가디건을 샀고요. 다음 아 어글리 섀도우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된 건데 이거는 여러분 원피스를 샀어요. 원피스 짜잔 이 원피스를 샀습니다. 보일라나? 완전 그냥 좀 블랙 미니 원피스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거는 여름에 나왔던 제품인데 근데 이제 그때도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꼭 이런 게 사고 싶어요. 자켓 그런 거랑 같이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디테일 여기 등 부분이 되게 파여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후기를 보면은 요 등 리본 묶는 거 요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 평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요 재질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 같은 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좀 약간 심플하면서 뭔가 잘 만든 느낌? 좋아 원피스 있었고 이거 진짜 사는지 완전 혼란 까먹고 있었어요. 이건 또 뭘까? 너무 재밌다. 오랜만에 택배 가니까. 아 이것도 그 네스티 팬시 클럽 거기서 산 거예요. 그치 또 이제 겨울 데뷔용 요거 맨투맨을 샀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요 뭔가 되게 빈티지한 요 그래픽. 근데 이게 은근히 이렇게 보면은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또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금방 추워지긴 하겠지만 아직 기모라가지고 지금 당장 입기는 조금 더울 것 같고 조금 더 추워지면 그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후딱후딱 까다 보니까 진짜 많이 깠는데 자 이제 요거 블랙업. 블랙업 제품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요거 하나는 치마를 미리 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요게 사이즈가 M 사이즈를 샀는데 뭐 생각보다 너무 얘는 커가지고 그래서 요거 S 사이즈로 구매를 다시 교환을 했어요. 요거를 까볼게요. 짠! 이거 엄청 커. 오, 사은품인가 보다. 그리고 짠! 요거까지 한 번 까야겠다. 일단은 티셔츠를 먼저 까야겠다. 제가 또 깔별로 사는 병을 못 고치고 또 티셔츠를 깔별로 사버리고 말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크롭탑인데 약간 여기 스퀘어 넥으로 떨어지는 크롭탑이에요. 긴팔 크롭탑. 이게 가슴 여기 이 바스트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블랙도 하나 같이 구매를 했고 짜잔!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얘는 이제 여기 절개 라인이 좀 잘 디테일이 잘 안 보이긴 하네. 하여튼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셋업을 샀습니다. 이렇게 발가락 찢어도 될까? 짜잔! 옷걸이를 같이 줬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제가 가을옷 타올을 하고 싶어가지고 쇼핑몰들 많이 둘러봤는데 요런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크롭으로 나오는 자켓들? 작년에도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좀 이게 되게 사보고 싶더라고요. 그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사봤어요. 제가 진짜 블랙업을 진짜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팔기장 있죠. 팔기장이 되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짠! 그레이 색상으로 샀어요. 그리고 치마. 치마도 짜잔 이렇게. 둘이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얘네 둘이 세트로 파는 제품은 아니에요. 얘는 또 다른 세트 그리고 얘도 다른 세트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바지랑 세트였던 것 같고 얘는 무슨 조끼 베스트 있거든요. 그거랑 세트인데 색깔이 되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입어도 되겠다 해서 샀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드네요. 진짜 색깔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짜잔 치마 이렇게. 그리고 일단 재질이 되게 괜찮아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짜잔! 사은품! 이건 뭘까? 역시 거울이구나. 짜잔! 블랙업 거울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울 있잖아요. 귀엽다.
요거는 영상 찍을 때 앞에다 세워놔도 되겠는데?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상품을 잘 뽑으셨는데? 자, 이제 제품을 하나씩 다 까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 요 바지거든요. 지금 스커프 바지? 잘 안 보이니까 짜잔! 이런 느낌. 이건 뒤집어서 입은 것 같아요. 이쪽에 탱이 달려있긴 한데 이렇게 절개 들어간 부분에 입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이제 치마가 여기 달려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촬영샷을 한번 찍었었는데 근데 저녁이라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재촬영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입어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다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약간 다리 라인을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재질이 좀 얇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한겨울에는 못 입을 것 같고 가을 한철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야 먼지가 이렇게 묻었어 여기. 이 치마가 이제 이렇게 달렸는데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저는 약간 들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제가 잘 못 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뭔가 스타일링을 묶어서 하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크롭한 거랑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맨투맨 좀 박시한 맨투맨 있죠. 그거랑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막 엄청 소화하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요새 이렇게 치마랑 긴 바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 하는 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음 옷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번에는 아까 그 어글리 섀도우 원피스랑 그리고 요 네스티 팬시 가디건을 매치를 했어요.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일단은 여기 가디건 그리고 이제 요 목걸이도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줬습니다. 뭔가 여기 목부분이 휑해가지고 그런지 요거 이렇게 딱 해주니까 포인트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이 가디건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보자면 뭔가 아쉬워요. 팔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팔 부분이 조금 짧아서 그리고 약간 얘가 아무래도 좀 약간 털 재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어깨가 부해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은 일단 너무 예쁘고 이 패턴이 진짜 너무 귀여워. 단추가 계속 볼 때마다 좀 거슬리긴 하는데 진짜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건 정말 좀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면 단추를 이렇게 여닫는 부분 있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실 같은 걸로. 근데 얘가 보면 벌써 이렇게 늘어났어요. 단추는 크고 이거는 너무 구멍이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단추를 여닫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 핏이 진짜 아쉽네. 팔을 좀 아예 길게 하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예쁜데. 이 복합적인 녀석. 장점과 단점을 보러 갖춘 녀석. 색깔은 무진장 예쁜데 아, 정말 좀 아쉽네요. 또 원피스를 또 설명을 해야죠. 아유, 씨, 진짜 더럽게 안 열리네. 짜증나. 너무 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귀여우니까 봐줬다. 아, 그리고 여러분 설명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비 모양 문양이 수가 나져 있는데 진짜 안 보이죠? 이거는 거의 색감을 같이 맞춰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그냥 숨겨져 있는 약간 디테일 같은 느낌. 여기에 로고 이제 이거 박혀있고 하여튼 요거 벗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 단독으로 이제 가을에 입기는 좀 그렇고 이제 여기다가 아우터를 걸쳐주던가 가디건 이런 거랑 꼭 같이 입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추우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얘 재질이 약간 그 실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약간 슬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입으려면 워커 같은 거랑 같이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워커나 부츠. 너무 여기다 막 구두 신고 이러면 더 그 슬립에 그런 게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밝은 빛깔이 이게 끈이 있어요. 이렇게 끈으로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 어깨 끈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길이가
이 라인이 은근히 이렇게 좀 잡아줘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스 달려가지고 너무 짧게 안 느껴지고 하여튼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야한 느낌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끈 나시 원피스 치고서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다음 룩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네스티 팬시 맨투맨을 입었는데 일단 핏 너무 예쁘고요. 핏 진짜 너무 예쁘고 팔 길이 진짜 딱 제가 원하는 팔 길이 손등을 이렇게 딱 덮어주는 그리고 또 제가 또 맨투맨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요 밑에 있죠. 밑에 몸통 부분 여기 이 시보리가 너무 짱짱하면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보면 별로 안 예쁜데 이렇게 약간 넉넉한 느낌. 하여튼 이 핏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무늬 아 너무 예뻐 진짜 또 오버한다. 하여튼 여기 색깔이 일단 보라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몽환적이면서 요새 또 유행하는 유행 이제 지나갔나? 하여튼 유행하는 나비 요새 이제 네스티 팬시 여기는 약간 나비 문양으로 아예 약간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하여튼 요 그래픽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되게 빈티지하면서 레트로한 느낌도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랑 매치를 하면 저번에 샀던 이거 디네데 바지 여기 보면 얘도 여기 문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굳이 설명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프리하게 입던가 아니면 오버니 삭스 같은 거 입고 좀 약간 짧은 하이로 같이 입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귀엽게 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짜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엽다 완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속이 지금 기모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밤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또 더워가지고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금방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룩 한번 소개해볼게요. 짠! 마지막 룩입니다. 이렇게 입어봤고요. 요 셋업이랑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머리도 잘 안 보이잖아. 요 립삭스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줬어요. 원래는 여기다 이제 부츠를 같이 신을 생각으로 이거를 산 거기 때문에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또 입어봐도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진짜 잠궈도 예쁜 것 같고 풀로도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잠궜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색감이 진짜 묘하게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너무 예민한 거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핏이 진짜 예뻐요. 어깨가 뽕이 생각보다 살짝 있긴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목걸이 이거 두 개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여기서는 치마는 제가 M 사이즈에서 S로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뭔가 M 사이즈랑 S 사이즈랑 사이즈 차이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허리가 되게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지고 길이도 좀 짧아진 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고른 게 이 팔 기장이 되게 길었거든요. 다른 브랜드에 있는 이 크롭 자켓이랑 비교해봤을 때 팔 길이가 기장이 길어가지고 이거 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딱 제가 찾던 그런 핏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속에 크롭 티셔츠. 이 크롭 티셔츠는 이제 까만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잘 보이려고 흰색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쁘거든요. 되게 이쁘고 일단 팔 기장이 되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켓 바깥으로 조금 삐져나오게 이렇게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근데 아쉬운 거는 미묘하게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승모근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봉긋하게 바늘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검은색으로 입어봤는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애초에 이 옷 자체가 핏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하다는 점. 근데 하여튼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 목 부분이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목걸이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방을 또 보여드리는 거 까먹어가지고 여기다 가방을 내볼게요. 제가 이 끈을 또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 가방의 장점은 뭐냐면 이 끈 있죠? 끈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좀 신박한 방법을 찾아내서 이렇게 막 묶을 수가 있어요. 모양도 이쪽에다가 매듭을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주고 짜잔! 귀여워 진짜 완전. 하여튼 이렇게 이거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가을 옷타올 한번 맞춰봤는데요. 아 너무 아쉬운 거는 솔직히 가을은 정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이 옷들이 얼마나 입을 수 있을지 아 그게 너무 좀 걱정인데 그래도 최대한 가을 동안 활용을 해서 빨리빨리 입어보려고. 근데 정말 오늘 샀던 옷들 정말 다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가디건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색감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고 좀 약간 그 스컬프터 바지도 사실 좀 되게 새로운 시도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가을 옷 파울 맞췄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을에 입을 거 생겼다. 가을 금방 끝나니까 이제 또 겨울 준비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제가 사실은 요거 말고도 가을 약간 늦가을 옷들이나 가방 이런 거를 또 부가적으로 또 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뭐 하울 2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룩북 가을 룩북이나 겨울 룩북 요걸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